네. 이거는 보시면 자동대패 벨리컬 라인이에요. 자동대패. 네. 요 밑에 보시면 날이 한 개씩 붙어 있죠. 네. 이 날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그거 안 보셔도 아, 네. 요 날들이 그렇죠. 네, 네, 네. 하나, 둘, 셋, 네 명이 날이에요. 네. 그 네 명이 날이니까 돌려서 네 번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아, 네, 네, 네. 그다음에 날 가는 거는 네. 저것처럼 맞출 필요 없어요. 이 뚜껑 열면 네. 요 십자 아, 네, 네. 요 있죠. 네, 이거 보면 날이 빠져요. 네. 돌려 가지고 잠가 주시면 돼요. 네, 네. 대신 이제 지금은 세기계라서 깨끗한데 안에 먼지 좀 있을 거 아닙니까? 아, 네. 예를 들어가지고 이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, 빼냈다 밑에 먼지 좀 터져주시고 돌려가지고 잠가주시면 돼요. 날 맞추는 지도 필요 없습니다. 아, 네. 혹시 푸시다가 볼트 해야만까 아, 싶어서 네네. 볼트 스페어도 있습니다. 네. 이것도 스페어 할리콜 날 팔죠? 네, 그럼요. 다 팝니다. 저거 날도 팔고 이거 날도 팔고 이거 이거 날도 팔고 다 팝니다. 이렇게 해놓고 자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락, 요거 두 개 풀어주시면, 네. 올라갈 때 편하게 올라가요. 네, 네. 이게 이렇게 꽉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네. 이제 풀어주시고, 그러시면 편하게 올라가요. 네, 네. 그냥 편하게 내려가고, 예. 대신에 조금씩 올릴 때, 작업하실 때 잠가주셔야 됩니다. 네. 저거하고 똑같아요. 네. 잠가주시고, 그럼 또 올릴 때, 좀 빡빡하지만 올라가야 됩니다. 네, 네. 예? 올라가죠? 네. 상관없습니다. 그렇게 조금씩 올릴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아, 장점인 통제가 잘 된다. 네. 단점은 파문형이 생긴다. 거든요. 그게 뭐예요? 여기 롤러가 두 개가 있죠? 네네. 유럽식 펠더나 이런 기계들은 롤러가 없어요. 아. 그게 통제가 잘 돼요. 얘네들 기계가. 네. 대신에 이 롤러가 이 정방보다 0.1mm라도 올라가 있어야 역할을 하겠죠? 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부재가 0.1mm로 올라가는 뜨죠.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양끝이 파먹는 게 약간 생겨요. 네.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건 마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샌딩 핸드볼로 그렇죠. 해결되면 오케이. 그 대신에 통제가 잘 돼. 유럽 애들은 그게 싫어요. 대신에 여기를 작업할 끝날 때마다 계속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. 마찰력이 아, 많으면 네. 정제가 안 돼요. 맞추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세자로 잠기면 돌아 이겠죠? 돌죠? 네, 네. 돌고 그 다음에 거의 딱 붙어가는 수준. 아, 네. 이렇게 뜨가면 안 된다고. 네, 네, 네. 이렇게 맞추는 방법 이거 보시면 아, 이 무드 네, 홀쭉 네, 네. 풀어주시고 네. 요거 풀어주시고 네. 요게 이제 키맨이에요. 네, 네. 이거는 이거 돌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네, 네. 이거 풀어주시고 이거 돌리면 네. 이 부분이 크랭크로 돼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, 올라갔다 네. 내려갔다 그러면은 요 정도 수준까지 맞추는 거예요. 이걸 돌려가지고 네. 그러니까 잠가주시고 아, 네, 네. 내 이 등을 다 맞추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우리 사장님 맞춰놨습니다. 네, 네. 두 번째 요거하고 요거는 그냥 받치는 거예요. 네, 네. 밀어 열 때 떨어지지 말고 받치는 거예요. 네. 이거 잘 맞추려고 하다가 이 정반보다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네, 네. 보지가 이렇게 그쵸, 들어가겠죠. 네. 그 다음 나올 때 이래다 그쵸, 오죠. 네. 이렇게 들리게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정반이 약간 떨어뜨리고 뜨려요. 거의 일직선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. 그죠? 아, 네, 네. 그죠? 그런 식으로 아, 맞춰져 네, 있죠. 네, 네, 네. 조금 남죠. 그죠? 네. 그런 식으로 저쪽도 맞춰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맞춘다고 이거 들다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아, 네, 이제 상태가 네. 안 좋게 나온다. 그런 내용이고요. 자, 손기 한번 밀어볼게요. 기계 한번 돌리면 전원 모두 네. 뽑았습니다. 네. 바로 쓰실 거 아니라서 자, 스타트 오. 자, 한번 보세요. 손재 롤러 돌고 있죠? 네. 요 손재 속도에 내봐야죠. 네. 이쪽에 내봐 보이죠? 네. 이거 당기시면 저소 아, 전체 돌죠? 네. 밀어넣는 고소 아, 네. 어중간에 중립에 걸리면 안 돌아요. 아, 예. 네. 네. 자전거 기하고 똑같아서 기계 돌릴 때 돌리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네.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어요. 그냥 뭐 어차피 네네. 밀면 그냥 일부 들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집중 나중에 집중구 네네. 집중구 네. 집중 누적이 다 있대. 소스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다.